우려하는 건 우리 대통령께서 잠시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고, 한국도 진보 쪽에서는 조금 이제 좀 섭섭한 게 있는 것 같고, 그러나 중도 측하고 보수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하니까 국내적으로도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고,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unhappy한 것 같고요. 중국 혹은 러시아도 그렇게 만족해하는 것 같진 않고,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득을 보는 분들은 결국에 미국하고 한국의 대부분이다 득을 본 거고,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북한하고 중국, 러시아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다. 이게 제 관찰입니다. 화성 14 발사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렇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뭐 저 화성 14가 ICBM이다. 그래서 북한이 이제 ICBM 능력을 갖췄다라고 그러는데 조금 북한의 능력을 과장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좀 전 듭니다. 아직은 그래서 저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요. 그 MIT 대학에 있는 유명한 명예 교수인 티오도르 포스터 교수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. 이걸 어떻게 보느냐. 포스터 교수는 저한테 이건 프리커서로 봐야 된다. 미국 같은 데는 대륙간 탄도탄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, 그 스테빌리티, 안정성을 보려고 하면 15회에서 17회의 테스팅을 해야 된답니다. 이것도 그 전문가들 얘기입니다. 제 개인보다도. 근데 지금 북한이 한 거는 아직은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ICBM을 획득했다고 보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 아니냐. 만약 핵탄두 갖고 진짜 ICBM 능력 다 가져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입장이 되면 상당히 대화와 협상이 어렵겠지만 아직까지는 가능한 것 아니냐. 워싱턴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은 다 모여있는데 아직까지 대다수는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고 일부 소수는 아주 극단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인터랙션하고 여론을 조사해보면 아직은 대화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게 워싱턴 주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북한과의 대화 문제, 대화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쟁을 해도 대화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.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. 그러나 북한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보상을 주는 것은 반드시 비핵화 협상으로 들어가서 비핵화의 한 단계로서 보상이 주어져야지 북한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, 이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. 박근혜 정부 마지막 4년째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1년간 중지했는데 그 1년을 빼고 항상 한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의 넘버원 공여국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.